it's time for our music. Sarang. 그놈의 지긋지긋한 사랑. 근데 그 남의 사랑 이야기 듣는 건 왜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의 거절 스토리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벌써부터 웃긴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민상도 왔습니다. 3551번님이 하영님, 민상님을 하나면에서 보다니요. 매번 각자 다른 자리에서 서로 언급하면서 기사로만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민상님 아무것도 아는데 저 왜 벌써 웃고 있죠? 그러니까요. 배우 김하영씨, 박재영씨 그리고 개그맨 유민상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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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일단 안선미님이 어머 진짜로 유민상씨 모셨네요. 크크 미치겠다. 실행력 짱인 철파인 크크크. 방송 끝나고 바로 우리 단톡방에 제가 먼저 던졌죠. 민상이가 나와야 웃길까 안 나와야 웃길까 회의를 했죠. 네. 일단 그리고 이병렬님 문자 한번 보시겠어요? 네, 민상 씨 오늘 청문회에 가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은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 임수연님. 유민상 식사 제안 거절 논란. 헤드라인 너무 웃겨요. 유민상 씨 해명 안 하실 거면 사퇴하세요. 네, 그렇죠. 해명할 거면 사퇴하세요. 이거 언제 쓸 건데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퇴하세요를. 저는 그런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거 하춘하 씨는 23년째 하고 있어요. 아, 못하겠다. 근데 2243번님이 민상 씨 유부남이잖아요. 뭐? 컬투쇼에서 죽부인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총각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부인 잘 계시죠 하셨는데. 예. 죽부인 이제 지금 좀 뒤쪽에 밀려나 있습니다. 예. 좀 시원해져가지고. 외도 중이네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짜고짜 한번 본론 들어갑니다. 유민상 씨. 네네. 예전에 하영 씨랑 같이 촬영한 후에 예. 하영 씨가 먼저 저녁밥을 먹자고 한 적이 있죠. 이건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 이거 뭐 소환 조사 아니죠 지금? 네. 소환 조사. 예,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예. 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요? 네. 그럼 일단 둘이요. 예. 그다음 말은 뭐였죠? 둘이는 좀 점점점이었나요? 예. 그럼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대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상 씨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영 씨 근데 얼마 전에 유민상 씨가 하영 씨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촬영을 같이 했고 촬영을 마치고 하영 씨가 먼저 뭐라고 했다고요? 저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랬더니 저 둘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아, 저 왜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아 불편하죠. 그러더니 저희 팀들 개그맨들 옆으로 자꾸 슬금슬금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밥을 먹자 그랬지 누가 잡아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아니 하영 씨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있었었죠. 아니 잠깐 민상 씨 단둘이 네네.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밥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예. 밥은 혼자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일단 재현 씨. 지금 이제 결혼하셨지만 네네네. 솔로 시절에 여자분이 단둘이 저녁 함께 하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간이 싫어하지 않으면 거절 안 하죠. 앵간이. 앵간이. 아니 그러면 맞았네, 뭐가. 예. 지난주에 하영 씨는 민상 씨에게 마음이 있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있었죠라고 심지어. 있었죠. 예, 과거형이네요. 과연 우리 유민상 씨는 어땠는지 하영 씨에게 손톱만큼이라도 마음이 네네. 있었다 없었다. 자. 아 궁금하다. 아 이런 걸 깔아 음악을 또? 아 이거 내가 당하네 이거를. 2022년 초리얼 버라이어티. 이걸 내가 하기만 했는데. 그가 왔습니다.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영 씨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예전에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 민상의 선택은? 없었으면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아 뭐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오히려 더 그렇죠 편하게. 그렇죠 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밥 먹어요 뭐 밥 먹어요 무슨 상관있어요 뭐 이랬겠죠 예 네. 그러면 오히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은재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키야 오늘 SBS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하세요 여기 구내식당 있나요 네
공사 중이지 않나 밑에 지금? 또 이렇게 그런 피해 간다. 그런 거 파악을 없어요. 공사 중인 예, 예. 거는 이제 우리 예, 예, 예. 1층에 지하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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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당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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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식당에서 먹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근데 우리 그래서도 보기를 했었어요. 그 아 다른 식당에서 제대로 보겠다. 여러분 구내 식당에서 아, 말고 그 우리 후배들이랑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또 맞아요. 같이 네. 먼저 좀 약간 단둘이가 좀 어색한 편인가요? 좀 우르륵 먼저 이렇게 보고. 그렇죠. 예. 오. 저는 예. 뭐 여성분과 단둘이 식사하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송하라님이 예. 사겨라 사겨라. 하영 언니도 마음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어 민상 씨 있었죠라고 했는데 민상 씨의 그 마음을 오늘 들어봤잖아요. 네. 어 이제 앞으로 민상 씨 하는 거에 달려 있다. 달려 있다. 아직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아, 그래 구내 식당을 또 이렇게 한번 까셨는데. 아니죠. 아니 구내 식당이 아니라 다른데 좋은 그죠?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번 이제 저희 팀들과 한번 또 이렇게 같이 한번 만나봐야죠. 조식이 그럼요. 아니고 석식을 네. 먹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죠. 와인 강게 저녁에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어. 그렇죠. 네, 후배들과. 그때 6시간 동안. 예예. 예.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게요. 예. 자 일단 가만히 계세요. 힘들었어, 박유현님이 예. 어머머 이 드라마 꿀잼 해피엔딩이기라 아직 여러분 지금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소정희님이 민상님 밥은 평생 먹을 수 있지만 하영님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예. 네, 네. 이거 뭐 남의 인생이니까 뭐 재미들 있으시죠. 뭐. 막 던지는 거지 뭐. 아 이거 진짜 예. 재밌다. 오늘. 그렇게 대답하실 거면 사퇴하세요. 그 뭐 내가 지금. 야 내가 이게 내 라디오가 아니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내 라디오예요, 내 라디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 이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아침에 괜찮나 이게. 그러면 컬투쇼 예. 매주 화요일 날 가시죠. 예, 예, 거기는 예, 어때 예. 분위기 좀 달라요 우리가. 그럼요. 일단은 어. 여기도 텐션 높은 건데. 어. 거기가 더 높죠. 아, 거기가 더 높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낮이라. 오후 방송이고 낮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아침이라 어. 약간은 그 한 톤 정도 깎였긴 하네요. 야, 우리 라디오 텐션이 낮다는 얘기 살다살다 처음 들었네요. 아,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오늘 왜냐면 우리 뉴스 이런 거 안 하니까. 어, 그렇죠. 네, 두 시간 내내 헛소리만 하는데. 아, 예, 예. 헛소리라니요. I'm 예. sorry. 재밌는 소리? 그렇죠. 맑은 소리 똥똥똥똥. 아, 시즈를 안는구나. 3966번님이 대체 유민상 장가 보내기의 프로젝트를 예. 언제 끝나나요? 얼마 전에 맛있는 녀석들에서 후배 한윤서 씨랑 썸도 탔던데 네네네. 이쯤 되면 유민상 씨가 눈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아하. 자발적 노출각 아닌가 싶습니다. 아. 썸녀가 또 있네요 지금. 아니, 예 이게 참. 아니 보니까 썸녀가 끊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썸녀가 계속해서 개그맨 예. 한윤선 씨 말하는 건가요? 예 한윤선 씨. 예, 어, 예, 여기도 예. 썸인가요? 예 뭐 그 상황이 또 그렇게 돼버렸네요. 한윤서 김하영 하나 아. 썸이라고. 이 여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네요 이거. 한윤서 예. 김하영 하나 둘 셋. 예? 그 뭐예요? 둘 중에 썸인데. 예 썸 중에 좋은 썸. 에이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그거는 좀 어렵네요. 아, 그건 좀 예, 그거는 뭐 두 분 다 뭐 이렇게 네.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으니까. 다르니까. 예, 스타일 다르니까요. 아, 그럼요. 예, 아니, 또 예, 우리 예. 앞에 계시니까 우리도 예, 저녁도 예, 먹어야 되니까. 네네. 예, 예, 예. 오, 아니 유하나님이 저도 녀석들에서 민상 오빠 제일 좋아해요. 오빠의 먹꿀팁은 항상 다 따라해 본답니다. 아침에 얼굴 보니 더 반가운데 이따 방송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 저도 따라 먹게요. 어. 지금 당기는 거. 어, 아침 갑자기 당기는 게 하나 생겼네요. 오리고기 어떠세요? 오리고기. 오. 오리고기, 오리고기 예, 예. 좋다. 오, 오리고기 하영 씨도 좋아요? 저 완전 좋아하죠. 그럼 오리고기를 드시면 되겠네. 조만간에 오리고기 뭐 일산 쪽에는 잘한 데 있는데. 아, 아 그래요? 아 네. 이루어지나요? 항상 얘기하지만 후배들과 같이. 아 그럼요. 예, 예, 예. 일산에 사는 후배들 있거든요. 그치, 예. 처음에 먼저 이제 먹고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처음부터 단둘이 하면 안 되고 아, 후배랑 갔다가. 네네. 예. 7690님이 김준호 안지민 연애하는 거 솔직히 부럽다? 안 부럽다? 아 안 부럽다. 아 왜 안 부럽다? 예, 뭐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비즈니스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쇼윈도다. 회사에서 모든 걸 기획하지 않았나? 저 의심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같은 회사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라고는 하는데. 예, 뭔가 좀 예, 이상합니다. 예, 동상이몽 등등 다 출연들이 모두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급속도로 방송이 늘고 있죠. 예. 아, 아, 저희도 개콘 했을 때 약간 그런 거 꿈꿨었거든요. 어, 꿈꿨다는데 왜 이렇게? 그럼 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몇 개 많이 했었죠. 네, 맞아요. 아, 예, 근데 정도가 있죠. 많이 더 이상 해 먹었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욕 먹겠다. 아, 딱 적당히 예.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예, 더 이상은 결혼해야 돼요, 진짜. 다시, 어? 다시 이렇게 더 가면은. 예. 심지어 라디오 또 왔는데 여기서 다시 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네. 쌓는다고요? 왜냐면 일산 오리고기집 가면서 예예예. 예, 예. 예. 아 우리끼리는 쌓아도 상관없는데 방송으로 쌓으면 이제 욕 먹을 수 있죠. 카메라 팀을 붙일게요.
라디오인데 카메라 틀 붙인다고요? 아 지금 사실 둘이 이심전심 게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일단 빨리 볼게요. 여행 간다면 바다 산 하나 둘 셋 바다. 오 배가 고픈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아 몸이 찌뿌둥하면 마사지 운동 하나 둘 셋 마사지. 야 두 개 나왔죠? 축하드립니다. 뭔데요? 당첨이에요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한 개면 제가 안 밀려고 했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거는 일단 그럼 사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기와 함께 두 분의 호흡이 어떤지 함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사부 너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김영철의 파워 FM 4부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이 한 이심전심해서 바다 산 중에서는 바다를 골랐죠. 바다. 네. 그렇죠.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갈렸어요. 갈렸어요. 누가 김치였죠? 제가 김치였어요. 어, 된장. 네. 그리고 마사지와 운동 중에서는 마사지가 나왔어요. 네네네. 어쨌든 두 개가 통했는데 이쯤 되면 사실 꽤 잘 통하는 편 아닌가요? 솔직히 두 개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바다 여행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가면 되겠다라고. 네. 이거 두 개 맞았다고 무슨 지금? 네. 이거 어거지 아닙니까 너무 이거. 나는 예. 두 개 봐도 너무 신나는데 지금. 아니 정말. 나는 하나 빵 개 나와도 어떻게든 나는 어, 맞춰가면 되지. 네. 그러려고 했는데 어쨌든 어 강흥천님이 문자를 이렇게 주셨네요. 66% 궁합이라니 오. 지금 너무 잘 맞는데요. 나머지는 천천히 맞춰가는 걸로. 그럼요 그럼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요 지금 저하고 김하영 씨가. 어 왜요? 김하영 씨는 이제 낚시를 네, 먼저 좋아하시니까. 저는 낚시를 어. 좋아해가지고.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바다 근처에 먹는 거. 어. 예. 네. 아니 뭐 낚시해서 저기. 잡아오고 맞아요. 네. 같이 먹고 그러면 먹고. 되잖아요. 딱 좋은데. 아 이분이 잡아오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그 정도면 그냥 장사꾼 아닌가요? 서로 손님과 장사꾼인데요. 나 그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부로. 아 나 민상이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민상 씨가 매주 화요일에 네. 컬트쇼 더블 DJ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DJ에 좀 깊은 뜻이 있으신 건가요? 아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내 이름을 걸고 라디오 네. 진행을 하고 싶다? 아유 당연하죠. 유민상의 뭐 어떤 시간대가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밤 시간에. 밤 시간 몇 시? 야식이 생 야식 깊은 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식 깊은 밤에. 이제 야식이 생각나는 밤에 파일럿을 한번 해봅시다. 네. 밤인데 되게 막 야식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센터장님한테 아이디어 돈 좀 볼게요. 센터장님한테 인사를 꼬박꼬박 많이 드렸거든요. 예, 변화는 없더라고요. 아. 예, DJ 한번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DJ를 맡게 됐다. 그러면 김하영 씨를 게스트로 부른다? 안 부른다? 아유 김하영 씨만 부릅니까? 한윤서 씨도 부르고 다 부르죠. 어 진짜? 아유 그럼 삼각관계 만들어서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김하영 씨 계속 한 번 부른다? 고정으로 한다? 반응이 좋으면 고정도 상관없습니다. 오~ 어, 그럼요. 다 좋죠. 뭐. 오,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네. 반응 좋은 거 있으면 다 해야죠. 제가 DJ가 됐는데. 지금 약간 이제 넉넉히 네. 다 받아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자포자기. 그런 네.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저를 DJ를 시켜준다는데요. 아 DJ 시켜준다 그러면 다 한다 이거죠. 약간 그럼 김준호하고 네. 우리 아까 김진미 씨하고 비슷한데 비즈니스? 그렇게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DJ 시켜주시면 김민경하고도 어떻게 엮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김민경하고도 엮고 다 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둘의 해피엔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진짜 리얼 스토리를 만나봐야 돼요. 올해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 3부부터 이제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드라마로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좀 더 다양해질 것 같죠. 자, 재현 씨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박진홍 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홍 님께 백화점 상품을 보내드리면서 찐 리얼 스토리를 국민 재현 배우 두 분과 민상 씨 이거 네. 꽁트 이런 연기 아니에요? 나 꽁트밖에 안 돼. 자꾸 이거 무슨 성대모사로 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는데. 안 돼요. 정금 연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금 연기에서도 저 웃기라고 부르던데. 드라마 한 적 있어요? 아 있죠. 아, 저도 드라마 한 적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정극을 합니다. 예, 저희도 하는데 정극이 안 되잖아요. 다 개그 캐릭터인데. 우리는 정극인데 웃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주말에 마로니에 공원은 진짜 오랜만이다. 사람들 참 많네. 꼬마들도 많고 커플들도 많고. 자기야 아 해봐.
아. 자, 자기 입에 내 사랑 아니 사탕 들어가오. 아이 달콤해 오빠 최고. 아, 저 닭살 커플 진짜 부럽다. 나는 언제쯤 저런 여자친구 만날 수 있으려나. 아, 근데 영철이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늦어? 아, 더러워. 아, 이건 뭐야? 아, 괜찮으세요? 아, 여기 물티슈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살면서 비둘기 똥 맞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아, 저도 비둘기 똥 맞은 분 목격한 건 난생 처음이에요. 저다 꼈나요? 아, 잠시만요. 어깨 뒤쪽이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다 됐어요. 아, 초면에 정말 고맙습니다. 저 성함이 박지영. 늦어서 미안. 하영이도 같이 있네. 하영이? 이분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 사실 내가 오늘 너희들 소개팅 해주려고 했지. 뭐? 재현이 너 연애 안 해봤잖아. 하도 외로워 보여서 내가 서프라이즈로 후배 불렀는데 이미 만나고 있었네? 네? 선배 연극 보여준다면서 말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요. 보여줄 거야 내 친구가. 누가 보여준다는 말은 안 했잖아. 그리고 지금 니네 분위기 보니까 알아서 첫 만남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거야 뭐 비둘기가 여준 인연인지 영철이가 여준 인연인지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 웃게 돼. 제 친구가 이런 행동 하려서는 아닌데 많이 난감하셨죠. 저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영철 선배가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오빠요? 네, 오빠.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요, 안 되긴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 만남이 마치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던데. 영철 선배가 연애 안 해보셨다고 그러던데 아니네요. 멘트가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애 안 해봤어요. 사실 지금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소개팅도 안 해보셨어요? 소개팅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다들 재미가 없었나 봐요. 한번 보고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전 오빠 재밌는데. 예? 우리 커피로는 아쉬우니까 맥주 한잔 하러 갈까요? 오빠는 연극 좋아하세요? 네, 가끔 혼자 보긴 하는데 사실 연극보다는 콘서트를 더 좋아해요. 콘서트요? 저도 콘서트 자주 가는데.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장르 안 가리긴 하는데 발라드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오빠는 노래 잘해요? 노래예요? 노래는 낮은 음만 잘 불러서 친구들이 제가 노래 시작할 때는 우와 이러다가 고음 시작되면 다들 화장실 가요. 오빠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자 오빠 번호 찍어주세요. 네 여기요. 문자 남길게요. 우리 자주 봐요. 하지만 숙맥이었던 저는 차마 만나자는 말을 못하고 가끔 안부만 묻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나서야 큰 용기를 냈습니다.
하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데이트 신청 맞죠?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좋아요. 네? 하영 씨 자존심이 왜? 저한테 애프터 신청을 이렇게 늦게 한 사람은 오빠가 처음이니까요. 아, 미안해요. 용기가 안 나서. 이번만 봐줄게요. 대신 고백은 늦게 하면 안 돼요. 아, 네. 네, 그럴게요. 하영아, 너무 축하해. 자, 축하 케이크. 고마워, 오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원하는 회사에 딱 들어갔네. 자랑스럽다, 내 여자친구. 오빠도 내년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올해 최종 면접까지 갔잖아. 아쉽게 떨어졌으니 내년에는 꼭 우리 같은 직장인 데서 럭셔리하게 데이트하자. 아, 내 친구들 보니까 막 비싼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더라. 그러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라고 한 소리 아니야. 내년에 다 하면 되지 뭐. 응. 내가 꼭 노력할게. 나 믿지, 하영아? 그럼 그럼. 오빠, 근데 우리 회사에 유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응. 왜? 아, 그 사람이 너 괴롭혀? 아, 내가 가서 혼내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 나한테 계속 집은 어디냐, 주말에는 뭐 했냐, 아, 자꾸 물어본다. 아, 뭐야,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근데 뭐 자꾸 말 걸어서 좀 귀찮아. 아, 오빠, 근데 나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서 좀 피곤하다. 오늘 이만 헤어지고 다음에 또 보자. 어, 내일 저녁 같이 먹을까? 내일? 오빠 공부 안 해? 아, 나도 평일에는 야근하느라 좀 바빠. 주말에나 만나자. 어, 그래. 아, 들어가, 영아. 아, 오빠도 조심히 가. 취업을 하고 난 뒤 하영이는 많이 바쁘고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하, 하영이는 퇴근했나? 연락이 통화 안 되니 알 수가 있나? 아, 하영 씨? 이제 퇴근해요? 어... 유대리님. 아, 하영 씨 집이 목동 쪽이라고 했죠? 아, 네, 맞아요. 아, 기억하시네요. 스치듯 말했는데. 글쎄, 왠지 귀에 이게 쏙 박히더라고요. 저도 그 근처 사는데 제 차 타고 같이 가실래요? 아, 퇴근길 지하철 너무 힘들었는데. 아, 좋죠. 감사합니다. 와, 대리님 운전 되게 잘하시네요. 차도 삐까뻔쩍하고. 아, 이거 수능 보자마자 면허 따서 차 끌고 다녔어요. 어머, 아, 그때부터 차가 있으셨어요? 아니, 네, 뭐 그냥 부모님이 뭐 다. 대리님 금수저시구나. 아니, 뭐 그냥 대충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거야. 하영 씨는 근데 취미가 뭐예요? 아, 저요? 아, 저는 콘서트 자주 보러 다녀요. 아, 콘서트 좋죠. 보통 그럼 누구랑 가요? 아, 혼자요. 그럼 이번 주에
성시경 콘서트 같이 보러 갈래요? 시경이랑 친해가지고 VIP 티켓 제가 생겼거든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뭐 이 소린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잘 들어요? 어머, 마침 라디오에서 성시경 노래가 나오네. 어머, 우리 인연인가? 오케이, 그럼 토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아,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네? 아, 중요한 전화는 아니에요? 아니요. 스팸이요. 그거 맛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네. 진짜 무슨 일 생겼나. 안 되겠다. 가보자. 아, 여기가 하영 씨 집이구나. 네, 저희 집 저기 106동이요. 저 커피 한 잔 하고 가실래요? 커피요? 아, 네,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신 김에. 커피는 다음 기회에 해요. 아, 네. 아, 대신 커피 말고 라면 끓여줄 수 있어요? 계란도 두 개, 라면도 두 개. 얼마든지요. 어서 올라가요, 대리님. 가시죠.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그 여자 한테는 내 김하영 사랑했던 그 네가 어떻게 하영이가 유대리라는 사람과 나란히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지만 바보 같은 저는 그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하영아 왔어? 피곤해. 너 그거 알아? 요즘 나만 만나면 피곤하다, 졸리다, 재미없다 이런 말만 하는 거. 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피곤하니까 피곤하다고 하는 거고 재미는 진짜 재미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시계 샀나 보네. 처음 보는 건데. 예뻐서 샀어. 진짜 네가 산 거야? 내가 샀다니까?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그런 좋은 시계는 못 사줘도 꼭 다른 거 좋은 거 사줄게. 말이라도 고마워. 우리 회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빠, 내가 전에 말한 유대리님 나 좋아한대.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도 그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 뭐? 나 유대리님 만나볼래. 오빠도 다른 여자 만나봐.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지. 사실 이 시계도 유대리님이 사준 거야. 왜? 무슨 왜?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결혼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니까 능력도 봐야 하고. 사랑만으로는 힘들지. 알았어. 네 말 잘 알아들었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뒤
반년을 술에 의지하며 대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야. 하영아. 나 결혼해. 영철 선배한테 소식 들으면 서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 축하한다. 행복하고. 오빠는 다른 여자 안 만나? 네 결혼에 집중해. 내 걱정하지 말고. 끊는다. 그렇게 하영이와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술을 딱 끊고 모든 걸 털고 제 삶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새 여친도 생겼죠. 오빠 일로 와봐. 입에 카푸치노 거품 묻었잖아. 어디? 여기? 아, 아니 그 옆에. 여긴가? 아니 여기 쭉. 아, 오빠 전화 왔다. 응? 모르는 번호네. 잠깐만. 여보세요? 오빠 뭐해? 누구시죠? 뭐야, 내 목소리 잊은 거야? 나야 하영이. 오빠! 뭐야? 누구야? 오빠 여자친구 생겼어? 어, 지금 같이 있어. 그러면 시간 날 때 전화 줘. 이 번호 내보내니까 저장하고. 아니, 너한테 전화할 일 없는데. 왜? 나 이혼했어. 그냥 오빠 한번 보고 싶어.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일단 끊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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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뭔데 그래? 누구야? 어? 옛날에 나랑 사귀다 바람핀 여자. 이혼했다고 보자고 하네. 뭐 미친놈 미친. 전화 좀 줘봐봐. 어? 어, 오빠 바로 전화했네. 여친 보냈어? 야, 나 재현 오빠 여친인데 너 한 번만 더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진짜. 뭐, 어? 뭐야? 야, 내가 얘기 다 들었는데 나 지금 오빠 전화하기에 소금 뿌리고 뿌린 심정이야. 부장 탈출할. 네가 뭔 상관이야? 뭐 상관? 재현 오빠 내 남자고 우리 결혼할 건데 당연히 상관 있지 않을까? 어? 그 뒤로 하영이에게 연락은 없었고 귀엽게만 봤던 영미의 터프한 모습에 한 번 더 반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에 울고 웃었던 내 젊은 날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아, 최동님이 영미 완전 잘한다. 막판에 속 시원 사이다. 아, 원샷한 기분입니다. 민상 씨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네. 또 나오셔가지고 네. 스팸 관련된 그것도 해야 되고 아셨죠? 네, 네. 하다만 얘기. 또 나와주세요. 예예예. 예, 예. 우리 끝에서 예. 함께 하세요 진짜. 오늘 하루 오픈업. 제주 때는 치아라. 영철이랑 하영이랑 재현이는 아 재현이랑 뭐예요? 마지막 민상이나 해줍니다. 네. 민상이는 이제 샤라. 에러.